안녕. 오늘의 TMI는? 수박 주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기 주스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었던 거. 오늘 들은 노래는? 방금까지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것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? 같아요. 활동하는 게 저는 너무 즐겁고 뭔가 다 성공적으로 무대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저에겐 행복인 것 같아요.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?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따라 그려보고 읽고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? 저 계란말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?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내 무대 모니터링 할 때?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? 저는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목걸이나 반지랑 팔찌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? 엄마 아빠랑 같이 일본 여행을 한번 떠났었는데 이제 그때가 정말 정말 행복했었죠.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? 그림 그리기. 가장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은? 저는 깔끔한 걸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해서 나의 소확행은? 나의 소확행? 그림을 그렸을 때가 정말 소소하게 행복한 것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? 같아요. 영상 편집 같은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. 야식 메뉴를 가장 잘 고르는 멤버는? 리노 형.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하고 싶은 곡은? 오프닝? 초반 강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대로 소리꾼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나의 스테이나? 되게 저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스테이는 그런 거를 되게 아낌없이 잘 나눠주는 것 같고, 내가 무언가, 내가 기분 좋은 게 있거나 뭐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? 안녕.